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다들? 안녕. 오늘 좀 기분이 좀 살짝 좋아.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들 미니특공대 이 팔찌, 이 시계라고 해야 되나? 팔찌? 이걸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당근을 했어. 오늘 뭐 애기 장난감 리뷰하려고 킨 건 아니고 제가 보드슬라이드 하는 그 느낌을 좀 설명 좀 해보려고요. 저도 뭐 그렇게 잘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요령을 가지고 타면은 그래도 보드슬라이드가 좀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비가 왔었어가지고 레일에 물기는 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녹이 많이 쓸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왁스칠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잘 밀리도록. 미는 거 연습보다는 거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왁스를 굳이 안 칠해도 돼. 왜냐면 미끄러지면 오히려 그 거는 연습이 좀 더 잘 안 되고 더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에 거는 거 연습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녹이 쓸어있거나 더 거친 게 더 좋거든요. 일단 물기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 그냥 말려야 되나? 최대한 물기를 펴서 햇빛에 말리면 금방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왁스를 이 모서리 방향에 모서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면도 반이라고 하면 좀 낮은 레일에 속한 레일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먼저 연습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높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만약에 잘못 걸려서 넘어지면 그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낮은 거부터 연습을 해서 점점 높이도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이제 여기서 프론트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나 백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를 탈 텐데 우리가 그냥 그라운드 트릭에 하는 것처럼 백사이드 원에일이 프론트사이드 원에일이처럼 하면 방법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레일에 거는 느낌 자체가 조금 살짝 다르거든요. 백사이드 원에일이 이렇게 레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백사이드 원에일이 뭐 거리 조절, 돌아가는 거 조절해서 여기에 제대로 간다라는 건 진짜 엄청 많은 도전을 해서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나중에 아웃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백사이드 180처럼 날아가면서 걸면 결국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가운데 보드 슬라이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무게중심이 앞에 있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깨는 그대로 있고 발만 넣는 거예요. 이 보드 슬라이드가 이제 가운데로 걸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깊게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탑을 쳐서 노즐을 넣을 때 이 앞에 트럭 쪽 이쪽을 걸리게끔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레일을 걸기 위해서는 레일 쪽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는데 점프하는 힘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걸려도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말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노즈 쪽을 먼저 걸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한 이 정도가 된다라는 느낌. 앞에 노즈를 걸면 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노즈 쪽 앞쪽을 걸어서 보드 슬라이드 한다라는 느낌으로 걸면 좀 더 이제 보드 슬라이드 하기가 쉽게 느껴져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줄이고 보드 슬라이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가운데라기보다는 좀 밸런스는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지만 테일 쪽에 무게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테일 쪽에 무게가 있잖아요. 슬라이드 하면서 무게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돼. 그럼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테일 여기가 이렇게 땅에 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즈 쪽에 무게중심이 날아가는 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밟히면서 이렇게 땅에 먼저 닿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느낌.
보드 슬라이드 미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끝에만 딱 이렇게 면을 먼저 걸고 나서 테일이 딱 닿으면 테일을 찍고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다는 느낌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각선을 걸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고 테일이 제동이 걸리니까 노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고정되어 있는 레일이면 좀 더 이게 바로 될 거예요. 이렇게 보드 슬라이드 하고 헬 탭하고 아웃. 프론트 사이드 보드 슬라이드에서 다시 정 스탠스로 나오려면 어깨가 백사이드 원웨이 하는 것처럼 다 말리면 안 되고 어깨는 레일과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다시 테일을 눌러서 내 스탠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보드 슬라이드를 걸 때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레일과 보드가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안 걸어도 돼요. 이 노즈 쪽에 걸어서 안쪽으로 밀리는 것처럼 이 보드 슬라이드도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걸면 들어가는 힘과 우리가 노즈를 틀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힘과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는 거에 의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90도를 걸어야 된다 이러면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드 슬라이드 할 때는 노즈 쪽 트럭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를 최대한 밟고 그 상태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무게중심은 테일. 그래서 테일을 다시 누르면서 땅을 탭해서 아웃. 제가 느꼈던 느낌이 딱 이 정도예요. 백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탑을 쳐서 완전히 90도로 넣는 게 아니라 노즈만 이렇게 넘긴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걸고 여기서 들어간 힘 때문에 살짝 들어간다 치면 한 이 정도.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보드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테일 쪽에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나올 때 다시 테일 쪽으로 쏠리면서 테일을 탭하고 아웃. 탭하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이게 익숙해지면 테일 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째비기. 우리가 보통 펌박스에서 처음에 안전하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거는 걸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건 상태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레일이라고 치면 이만큼만 거는 느낌. 근데 펌박스에서 이 정도만 걸면 앞에 누를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걸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은 안 되니까 일단 펌박스에서의 연습은 아예 올라가고 올라가되 무게중심은 테일에 두는 거죠. 이거를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테일에 무게중심 두고 테일 탭하면 돌려서 나오는 거죠. 레지에서는 확 올라가도 되는데 레일에서는 이 앞에 쪽을 거는 연습을 따로 해주면 보드 슬라이드 하는데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정도 레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굳이 알리를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테일만 밟아도 이 정도 높이에요. 테일만. 우리가 땅에서 테일만 밟아도. 그래서 테일 딱 밟으면 이제 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 들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노즈를 이제 넣는 거죠.
너무 알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들어서 이러려고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살짝 가볍게 뛰고 보드가 튕기면 노즐을 바로 그냥 이렇게 밟는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슬라이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드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제가 타는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자면, 너무 꼰대 같나? 아, 이미 꼰대라고요? 아, 예. 아, 그럼 다시 한번 되짚자면, 백사이드나 프론트사이드 180처럼 어깨를 막 돌리고 던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테일을 가볍게 튕겨서 노즐을 집어 넣는데 완벽히 십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노즐을 밟아서 이 수평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서 십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게 중심은 테일 쪽 한쪽으로 쏠리는 그 느낌으로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레일에 대해서 보드 슬라이드를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 아닌가? 나만 이렇게 타는 건가? 저는 좀 더 연습을 좀 더 해보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 아니었다, 이건 것 같다 라는 게 또 생기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정말 쓸쓸해졌네. 쌀쌀이 아니라. 모두 안전보딩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拜拜。